살고 싶은 집, 아름다운 집을 소개하는 마이맨션. 오늘은 충주 노은의 빨강머리앤의 집을 찾아갑니다. 건강한 비키비티에서는 뇌경색 후 치매와 정신행동장애에 대해 알아봅니다. 사라져가는 구들 문화를 보급하기 위해 조성된 황토 구들 마을. 그곳으로 시골 여행 떠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자, 봄이 되면 보통은 이제 꽃소식이 많이 들려오기 마련인데요. 우리 지역 이곳에서는 출산 소식이 들려오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청주 동물원인데요. 네. 새 식구가 그동안에 많이 늘었다고 해요. 맞아요. 네. 양을 시작으로 무플룸, 프레리도 그리고 물범까지 새끼를 낳았다고 하는데 네네. 사육사들 아주 따뜻한 보살핌 아래 하루가 다르게 쑥쑥 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름을 모르는 동물들도 많아서요. 맞아요. 그거 보기 위해서라도 꼭 한번 청주 동물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아기 동물들일수록 더 보고 싶으실 텐데 기회가 있습니다. 4월 11일 그리고 25일 이틀에 걸쳐서 청주 동물원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동물 교실을 연다고 합니다. 네, 동물원 사육사가 직접 아이들에게 이제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네. 아이들이 동물들에 대한 관심이 많다면 오는 22일까지 청주시 통합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네. 아, 사실 저는 요즘 그 일교차가 네. 좀 있어서 그런지 감기로 한 일주일째 계속 좀 기침도 나고 그러는데 수진 씨는 굉장히 건강한 것 같아서 네. 혹시 감기 예방법 같은 거 따로 있어요? 좀 공유 좀 해주세요. 네, 저만의 감기 예방법은 몸에 좋다는 걸 다 챙겨 먹는 편인데요. 그래요? 네. 네, 평소에 건강 챙기면은 감기 걱정은 없더라고요. 뭘 챙겨 드시는지는 얘기를 방송 끝나고 한번 끝나고 네. 네.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하늘은 맑겠고 포근하겠습니다. 여기에 낮 기온이 어제보다 올라서 올봄 들어서 가장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바람이 약간 불면서 건조해지니까요.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아서 아침 추위도 어제보다는 한결 덜한 편입니다. 현재 아침 기온 보시면 음성이 영하 1도, 충주와 증평이 0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차츰 햇살이 드러나면서 낮 기온 역시 크게 오르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이 18도에서 2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겠습니다. 충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 지수는 오전 한때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오전까지는 봄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내리고 나면 주 후반엔 기온이 일시적으로 낮아지겠습니다. 봄나들이에 들뜬 마음으로 패션에만 신경 쓰다 보면 건강을 해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아침 저녁 이후에 외출에는 겉옷 안에 얇은 카디건이나 경량 패딩 등 간절기 의류로 보온에 신경 쓰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모자와 스카프 등으로 건강하게 멋을 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아침의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충북의 아름다운 집을 찾아갑니다. 마이맨션 네. 시간이에요. 네, 오늘도 집을 사랑하는 여자 유혜선을 보도나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여자 집사녀 유혜정입니다. 네, 아, 봄과 함께 혜정 씨 옷도 좀 뭔가 사뭇 색깔부터 좀 화사하게 달라졌는데 네. 오늘은 어떤 집으로 우리가 함께 구경 가볼까요? 네, 요즘 스마트폰이 많다 보니까 뭐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시간 나면 네. 웹툰을 많이 보더라고요. 하지만 옛날 그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면 뭐 순정 만화, 영화 이런 게 참 많이 기억이 나는데요. 두 그렇죠. MC 분들은 어떤 걸 많이 보셨어요? 저는 뭐 이제 베르사유의 장미 네. 그리고 뭐 이제 들장미 소녀 캔디, 빨간 머리에 이런 거 생각나네요. 여성 하시네요. 사실 만화 영화는 나이가 나오기 때문에 잘 언급은 안 하는데 대충 뭐 하록선자, 은하철도 999, 뭐 이상한 나라의 폴. 꼬마 자동차 붕붕 이런 나이가 정도? 네. 처음 듣는 아 아니 뭐 그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뭐 이렇게 네. 자세히 보면 저희는 처음 듣는 거고요. 네, 저는 이 빨간 머리 앤이 기억에 남는데요. 네. 그 빨간 머리 앤 집, 그 초록 집이 참 예뻤잖아요. 오늘 마이맨션의 주인공은요, 그 동화 속의 집처럼 집을 멋지고 예쁘게 꾸미셨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요 빨간 머리 앤이 되어서 집 구경을 가보시죠. 마이맨션. 여기 한국의 빨강머리 앤이 사는 집이 있다는데 따뜻한 거실 풍경, 하얀 레이스가 가득한 침실, 곳곳에 놓아진 자수까지 금방이라도 동화 속 그녀가 뛰어나올 것만 같은 그런 집인데요.
아기자기한 오늘의 마이멘션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중부 내륙 고속도로 북충주 나들목에서 4km 거리에 있는 충주시 노은면 수룡리. 목가적인 풍경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데요. 이곳에 모두 35가구가 사는 전원마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빨강머리 애니 살 것만 같은 그런 집인데요. 궁금하거든요. 빨리 구경 가볼게요. 파란 하늘을 닮은 오늘의 마이멘션. 안녕하세요. 마이멘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은의 빨강머리엔 김필순 씨입니다. 봄바람이 살랑거릴 때마다 풍경 소리가 예쁘게 들리는 이 집은 대지 363.6제곱미터에 연면적 102.4제곱미터 규모의 2층 집입니다. 경량목 구조로 짓고 내부에는 거실, 방 3개, 욕실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 집에 첫눈에 반해 구입했답니다.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봄빛이 가득 들어오는 거실. 2층으로 올라가면 책이 술술 읽힐 것 같은 남편의 서재와 건너편에는 시할머니가 쓰시던 백동으로 된 장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방까지 주인공이 직접 꾸며 개성이 흠뻑 묻어나는 공간인데요. 부천에서 살던 부부가 이곳에 정착한 지 이제 6개월이 됐습니다. 이 마을도 너무너무 매력적이고 참 좋은데요. 어떻게 이 마을을 선정하게 되셨어요? 한가친 농촌에 가서 살겠다는 그런 꿈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이제 나이들이 있으니까 병원이 큰 병원이 있고 가기 쉬운 곳을 찾다가 충주를 많이 돌아다녔어요. 근데 이 집으로 와서 앞에 딱 서서 이렇게 쭉 광경을 보니까 이것이 나한테 그냥 몸에 와 닿은 거죠. 이미 지어준 집을 이때도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꾸미신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 아내분의 손길이 참 아기자기하고 예쁜데 어떻게 이렇게 꾸미고 사시는데 안 어려우세요? 우리 애들이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이제 서울로 학교를 다니면서 엄마 누구네 집에 갔는데 막 강남 같은데 너무너무 막 부자고 막 그런데 집이 우리 집 같지는 않대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돈으로 사놓은 거지 엄마 우리 집 마냥 이렇게 매치가 돼 있던 거나 어울리지는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궁금해져요. 얼마나 이 선생님의 색깔이 잘 묻어있는지 집 곳곳을 저한테 구경 좀 시켜주실 수 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먼저 거실부터 볼까요? 원목나무와 하얀색 벽 사이에 가구와 인테리어 소품이 오밀조밀하게 배치되어 있는데요. 값비싼 가구, 독특한 무언가는 없어도 따뜻하고 정감 있는 손길이 묻어 있습니다. 하얀 부엌 옆 모빌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저 이거 구매하고 싶은데 어디서 사셨어요? 그거는 산 게 아니고 그냥 만든 거예요. 이 나무가 옛날에 산발이에요. 위에서 이렇게 힘을 주고 하면 보자기에 싸갖고 두부도 하고 식혜 만들고 콩나물 키우고 하는 건데 시골에서 우연찮게 구했다가 이거를 그냥 이렇게 집에다가 구석에 받아두니까는 애물단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 빨갛고 네모라고 만드는 사람인데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그래갖고 내가 부탁을 했더니 손주들이 오면 되게 좋아했어요. 애기였을 때는. 애기들 모빌 좋아하잖아요. 네. 추억의 물건을 깔끔하게
새로운 느낌으로 다시 만드는 게 주인공의 특기. 그런데 모빌랄의 나무 책상에도 흥미로운 것이 또 있습니다. 위에를 보다가 살짝 밑에 내려보니까 이 밑에는 무슨 박물관에서 볼 것 같은 그런 물건들이 이렇게 딱히 모여 있어요, 선생님? 안에는 이제 돌박그릇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뭐 노꼬록도 있고 옛날에 쓰던 몽당연필 요만한 거 바느질 가위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챔빗도 있고 동그랗게 해갖고 돌 쪽이라 해갖고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좋아서 모아놓고 손주들한테 추억을 이렇게 심어준다 하는 생각으로 한 번씩 이렇게 모아서 장식을 한번 해보세요. 와, 그러니까 딱 좋은 것 같아요. 추억 상자고 공부도 되고 네. 이것도 하나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이제 이 집의 하이라이트 침실로 가볼까요? 코바늘로 뜬 하얀 커튼과 작은 꽃무늬 이불 그리고 예쁜 인형들이 포인트로 장식된 안방. 전등 가세도 로맨틱한 분위기가 흠뻑 묻어나는데요.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의 방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 10대 때 꿈꿨던 그런 소녀 같은 방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멋지고 예쁘게 꾸미셨어요? 우리 애들이 중학교 다닐 때 내가 이걸 짰으니까 막내가 지금은 한 20년 정도 됐죠. 이제 이런 거 인형 만들었어요. 인형을 이렇게 했죠? 네. 커튼도 이 인형도 다 직접 만드셔서 인테리어를 하신 거예요? 인테리어가 아니고 그냥 논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선생님 인테리어예요. 이거는 와 정수기 렌탈 하시는 분이 오면요. 나보고 그랬어요. 어머 여기는 사람이 사는 집 같지 않아요. 네. 그래서 내가 그럼 사람이어서 누가 살아요? 그럼 요정이 사는 집 같아요. 그래서 내가 요정이시다. 학창 시절 배웠던 기억을 더듬어 놓기 시작했다는 자수. 이제는 취미가 된 주인공의 그 손길이 마치 봄 같습니다. 주인공이 만드는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손녀에게 줄 인형, 가방, 손수건, 목도리도 직접 만들고요. 심지어는 행주에도 예쁜 자수를 놓아 사용하는 센스쟁이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집이 더 빛날 수 있는 건 사실 동네 분위기도 한몫을 했다는데요. 낯선 사람들이 모여 살지만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서로 소통하고 의지하며 살고 있답니다. 주인공과 절친한 이웃과 얘기 나눠볼까요? 전원생활을 하면 좀 이제 한적하고 외롭고 무섭고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진 않으셨어요? 마음은 오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밤이 무서웠어요. 좀 외로움도 많이 타고 이렇게 뭐 비가 와도 마음이 좀 안 좋고 이런 성격이에요. 여기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내가 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건 다 버리고 이웃을 뭐 한 번 더 가보고 이렇게 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된 분들은 언니는 성격이 되게 좋대. 그래서 애기 아빠나 우리 애들이 걔가 천선을 했대요. 그렇다면 선생님 저는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좋은 이웃을 만날 때 어떻게 하면 이 전원생활 하면서 잘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이 또 있을까요? 자기가 먼저 마음을 열고 이렇게 다가가고 베풀고 뭐 이렇게 해야 좋은 이웃이 되지. 도시에서 내가 뭘 했었는데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 이렇게 전원생활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자기 혼자만의 생활이니까 내려놓고 그래야 좀 이웃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빨강머리에는 정말로 행복한 나날이란 소박하고 자잘한 기쁨들이 조용히 이어지는 날들이라고 했죠. 주인공이 지금 그런 행복에 푹 빠져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붉은 머릿결을 가져 늘 빨간 머리앤을 좋아했다는 주인공. 그녀가 이 집을 구매하자 가장 기뻐했다는 부천에 사는 손녀를 지금 만나볼까요? 수민아, 안녕.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우리 친구. 안녕하세요. 저는
아, 우리 수민이 친구 쩍 풀어주는데 우리 할머니가 수민이 보니까 또 한방 웃음을 짓고 계시네요. 그쵸? 이 집이 할머니 댁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어요? 할머니가 2층 집에서 사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2층 집을 너무 좋아하는구나 우리 수민이가. 아, 수민이도 주택에서 사는 게 꿈이에요? 저는 2층 집에서 살고 싶은데요. 밖에는 커다란 마당이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날개가 달려있어도 세계여행을 하고 싶어요. 와, 날개가 달려도 세계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집을 수민이가 살고 싶대요. 만약에 그런 집 있으면 이 리포터 언니가 꼭 수민이 집도 찾아갈게요.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할머니한테 사랑한다고 말 한마디 하고 우리 통화 마칠까요?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해요. 도시 생활을 접고 큰 마음 먹고 시작한 노은에서의 두 번째 삶. 걱정하고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만족스럽고 잘 해내고 있는데요. 낯설고 외로움을 넘어 보다 웃을 일이 많고 하루하루 동네 사람들과 소풍 다니는 재미로 산다는 부부. 마당을 지키는 몽실이와 그런 소박하고 평범한 나날을 이어가고 싶답니다. 봄빛을 머금은 주인공의 집은 앞으로 또 어떤 빛깔을 보여줄까요? 그렇다면 선생님한테 이 집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는 이렇게 좀 내가 결혼을 하고부터 손주가 생긴다면 손주들이 좋아하는 집을 이렇게 꾸며갖고 걔네들이 오고 싶어하는 집을 해서 내 노년이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오고 나서부터 우리 손자들이 너무 그렇게 가고 싶어 하고 매일같이 네. 노래를 부르고 매일같이 충주 이러고 산대요. 그렇게 도대체 엄마가 우리 애들한테 뭘 먹였나 할 정도로 그 손주가 참 좋아하는 집을 우리 선생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어서 손주들의 발걸음이 매일같이 닿을 수 있는 이 집이 되길 제가 응원할게요. 화려한 조명보다는 밝은 햇빛이 더 빛나는 오늘의 마이 맨션. 손으로 직접 만든 소품이 각자의 자리에서 집 구석구석을 더 아름답게 비추고 있습니다. 떨어져 사는 가족이 찾아오고 싶은 집을 만들고 싶다면 노은의 빨강머리엔의 집처럼 꾸며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 손으로 꾸민 동화 같은 집, 마이 맨션! 네, 정말 소녀소녀한 집을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본 집 중에서 소품이 가장 많았던 집인 것 같고 소품 구경하러 정말 한번 가보고 싶네요. 그쵸. 대단합니다. 예. 네, 이 오늘 마이맨션의 주인공 분은요. 66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참 소녀소녀하셨었고요. 이 집 안에 있는 소품들을 보면요. 직접 만드신 것도 있고 또 해외여행하시면서 작은 것들을 사서 집에 걸어두거나 올려두셨다고 하는데요. 전혀 어색하지가 않은 게 참 보기 좋더라고요. 네. 주부님들이 사실 인테리어 소품 배치할 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예쁜 것들 막 모아놨는데 좀 너저분해 보일 수가 그럴 있거든요. 수 있죠. 네. 고민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오늘 되게 센스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비법을 좀 여쭤봤는데요. 예. 특징이 있더라고요. 이 작은 소품이든 큰 소품이든요. 선반을 만들어서 올려놓으면 되는데요. 아. 여기서 중요한 건요. 뭐 크기나 네. 소재 이런 것들을 통일감을 주어서 올려두면 보기가 좋다고 하네요. 네, 뭐 일단 집안의 인테리어도 너무 아름답고 예쁜데 좀 두 분 뵈니까 좀 편안해 보이는 게 전원생활을 참 잘하고 계신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요. 사실 부천에 사시다가 이제 오신 지 6개월 뭐 고향도 아니고 한데 적응을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사실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어서 걱정을 많이 하셨대요. 그런데 오히려 이 곳에 오다 보니까 비슷한 이유로 모여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적응하기가 편했다고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나의 욕심을 좀 내려놓고 이웃에게 다가가기도 하고 봉사활동도 네. 하고 뭐 취미생활도 같이 하니까 이웃간의 정도 돈독히 나누면서 너무너무 즐겁게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오늘 집처럼 아기자기하고 예쁜 집 혼자 보지 마시고 이렇게 또 시청자분들이랑 네. 공유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요. 충북에 정말 멋있고 예쁜 집이 참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집을 저에게 소개해 주시면 되는데요. MBC 충북 생방송 아침에 마이 멘션 제작팀에게 연락해 주시면요. 저희가 언제든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방송을 다시 보고 싶으시면요. 방송이 끝난 후에 유튜브에 마이 멘션 검색하시면 다시 볼 수 있다는 거 강조드리면서요. 저희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사실 그 아, 우리 집을 뭐 이렇게 공개해도 될까 막 이렇게 궁금 뭐 좀 걱정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저희 마이 멘션 카메라가 들어가면 그렇게 마술 같이 아름답게 더 맞아요. 보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껏 많이 또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볼 집도 벌써부터 좀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유혜정 리포터는 계속해서 건강한 뷰티뷰티에도 함께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네. 퀴즈 타임입니다. 오늘의 문제는요. 빨강머리 N의 얼굴에는 이것이 네. 있습니다.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하는 거죠? 그렇죠. 특징 1번 주근깨, 2번 보조개, 3번 검은 점, 네. 4번 외꺼풀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빨강머리에 나면 사실 빨강머리도 생각나지만 이게 더 먼저 생각이 맞아요. 좀 나는 것 같아요. 예. 자, 정답 문자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에 정보용료 있고요. 네. 오늘도 주제 문자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문자는 내가 좋아하는 추억의 만화 주인공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말 다양하게 나올 것 같거든요. 사실 우리가 어릴 때는 만화 안 좋아하는 사람이 맞아요. 없잖아요. 예, 다 뭔가 좋아 하는 만화 주인공들이 있을 텐데 정답 문자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건강하게 100세까지 건강한 뷰티뷰티 시간 돌아왔습니다. 네, 우리네 일상에서 자주 걸리는 질환대가 대처법 알아볼 텐데요. 먼저 준비한 화면 보시고 오시죠. 건강한 뷰티뷰티 75세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40대 아들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하소연 좀 들어주세요. 저희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지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다행히 깨어나셨지만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잠을 통 못 주무신다는 겁니다. 재활치료도 해야 하는데 불면증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과 달리 기억력도 많이 떨어지고 이제는 시간 개념도 없으시더라고요. 낮밤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게다가 중얼중얼 쉴 새 없이 말을 하고 또 의심하십니다. 제가 더 환장하겠는 건 그런 일들을 새까맣게 까먹는다는 겁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화내고 때리고 이젠 도저히 제 힘만으로는 어머님을 돌봐드리기가 힘든 지경까지 왔습니다. 결국 안 가시겠다는 어머님을 억지로 모시고 병원을 찾았는데요. 의사 선생님은 뇌경색으로 인한 후유증이라고 하십니다. 아휴, 저희 어머니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고 사연 주셨습니다. 건강한 뷰티뷰티 뇌경색 후 찾아온 치매와 정신행동장애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자, 오늘 뷰티뷰티 오늘은 조금 복잡합니다. 뇌경색 이후에 저렇게 어머님이 갑자기 행동이 많이 달라지시고 여러 가지 좀 당황스러운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네. 자, 타인의 고민을 듣고 함께 나누는 분이시죠. 정신건강의학과 오종현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사실 저희가 뇌경색이라는 것만 해도 엄청 크고 겁나는데요. 그 이후에 이른바 약간 그 치매 증상 같은 것들을 지금 보이시는 것 같거든요. 네. 혹시 치매가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으로도 이렇게 생길 수가 있나요? 네, 일단 답은 네입니다. 아, 네. 우선 치매란 후천적인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기억력, 주의력, 판단력과 같은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나타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즉 치매는 하나의 질병명이 아니라 위에서 얘기한 여러 증상들을 보이는 상태를 말하고 네. 일종의 이제 뭐 증후군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치매를 유발하는 질병으로는 대표적으로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과 뇌경색, 뇌출혈 같은 뇌혈관 질환 등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뇌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거의 모든 질환에서 치매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치매는 사실 이렇게 좀 많이들 들어보실 텐데 정신행동장애라는 말 처음 들으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상태를 말하나요? 네, 세계 노인 정신의학회의 정의에 따르면 치매 환자에서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불안, 초조, 배회와 같은 행동 문제 그리고 이제 보고 듣고 느끼는 이런 감각들을 받아들이는 지각 능력 그리고 생각하는 사고 능력 그리고 정서, 감정 등의 문제인 정신 장애를 포함시켜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위의 사례에서처럼 누군가를 이유 없이 의심하거나 전과는 성격이 달라졌다든지 네. 아니면 불면과 같은 증상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할 수 있겠고 대개 이제 치매 중기나 아니면 중고도일 때 이제 흔하게 나타나고 발생 빈도는 이제 초조감, 우울증, 정신증, 소리 지르기, 폭력성 순서로 흔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오늘 사연 주인공은 뭐 이제 네. 뇌경색 후유증이잖아요. 그런 걸로 인한 치매라고 볼 수 있나요? 네. 뭐 앞에 사례 환자분은 이제 1년 전에 이제 뇌경색이 발생하셨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1년 전 발생한 뇌경색에 의한 정신행동 장애를 동반한 혈관성 치매로 진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네. 뇌졸중 후유증이기도 하면서 치매 상태이신 거죠. 아, 그래요. 뇌경색도 정말 큰일인데 치매 거기다가 뭐 성격도 바뀌고 정신행동 장애 너무 참 많이 곤란스러울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경우가 많습니까? 네. 뇌경색 이후에 생기는 치매는 혈관성 치매로 분류를 하는데요. 혈관성 치매를 유발하는 요인으로는 위의 사례에서처럼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생기는 허혈성 뇌질환, 또 뇌혈관의 파열로 생기는 출혈성 뇌혈관 질환이 있습니다. 네. 이런 뇌혈관 질환이 생긴다 그래서 모든 환자에서 혈관성 치매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뇌졸중 같은 경우는 대략 한 4분의 1 정도의 환자에서 혈관성 치매가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뇌혈관 질환에 의해서 손상받은 뇌의 부위나 크기 또 손상 횟수에 따라서 혈관성 치매가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다거나 증상의 심각도가 결정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사연을 보내주신 주인공 보니까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진 것도 속상한데 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후유증이 네네네. 나타나서 곤란한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치료될 수 있을까요? 예, 우선 사례 환자분 같은 경우는 약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우선 병원에 내원하시게 되면 이제 치매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인지 기능 검사 또는 이제 정신 행동 장애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고 앞서 나타난 행동 장애들이 급격하게 짧은 시간에 나타났다고 한다면 이제 뇌 MRI 촬영과 같은 이제 영상 촬영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중에 따라서 입원이 필요하실 수도 있고 인지 기능 개선제나 항정신병 약물 같은 이제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매에 있어서 약물 치료를 한다 그래서 치매의 주 증상인 인지 기능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예. 악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고 또 치매 환자를 돌보는 분들을 아드님 것처럼 굉장히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겪게 만드는 정신행동장애 같은 경우는 인지 기능 저하보다는 약물에 대한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뇌경색 후유증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다양한 네. 뭐 형태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서인의 주인공 말고도 뭐 다른 사례도 많이 있어서 병원을 찾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또 다른 사례나 또 치료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예, 네, 아마도 이제 집안에서 어르신이 큰 수술을 했거나 아니면 이제 머리를 다치셨거나 아니면 이제 위에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뇌혈관 질환으로 입원을 하신 경우에는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선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밤에 잠을 안 자고 뭐 소리를 지른다거나 이제 침상에서 심지어는 내려오려고 하고 뭐 이제 엉뚱한 얘기를 하고 뭐 이제 이런 증상들이 어떤 날은 나타나고 또 어떤 날은 안 나타나고 이렇게 이제 일관되지 않게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병원에 잘 계셔서 이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런 행동 문제가 지속이 되니까 간병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뇌혈관 질환 환자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상태가 회복이 되면 재활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이런 행동 문제로 인해서 이게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 이제 치매가 일찍 온 것은 아닌가 하면서 걱정하시면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물론 이제 치매가 진행된 경우에도
행동 장애가 이제 해질녘만 되면 나타난다든지 하는 식으로 치매와 겹쳐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네. 이제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본다면 다행히도 선망인 경우는 원인 질환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병 이전의 상태로 돌아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넘어지셔가지고 낙상해서 고관절 골절이 생기셔가지고 고관절 수술을 했거나 네. 아니면 암 수술 같은 것들을 하신 다음에 생긴 선망 같은 경우는 일정 시간이 지나서 몸 상태가 회복이 되면 따라서 이제 좋아지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다만 이제 좋아하시는 시기까지 적절한 항정신병 약물 치료가 필요하고 이제 낮과 밤을 알 수 있게끔 이제 낮에는 계속 깨우고 밤에는 어둡게 해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환경 조절을 해주면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듣고 보니까 일단 우리 뇌 건강도 정말 중요하구나 이 생각이 다시 한번 좀 드는데 혹시 뇌경색 후유증에 대해서 아까 뭐 필요에 따라서는 입원 치료가 좀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만 꼭 입원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집에서도 그게 일종의 뭐 케어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질문에 답이 있었는데요. 예. 네, 정말 경중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치매에 있어서 절대적인 입원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같이 생활을 하시는 분들 또 이제 돌봐주시는 분들이 같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정신행동 장애가 심하면 입원하시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인데요. 네네.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 이제 환자분들이 잠을 잘 안 자거나 아니면 이제 망상 같은 것들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이제 공격성이나 충독성 같은 것들이 심해지는 경우 이제 입원하시는 경우가 이제 제일 많았고 이제 특히 뇌경색 후에 발생한 선망이나 혈관성 치매 환자들 같은 경우는 재활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네. 증상으로 인해서 이제 치료의 시기를 늦추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반드시 입원을 하셔서 증상 조절을 받고 같이 재활치료 유지하는 게 장기적인 예후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네. 가장 중요한 게 환자 자신 못지않게 이제 보호자가 아닐까 싶은데 보호자는 옆에서 어떻게 도와드리는 게 좋을까요? 네. 정신행동 장애를 가진 치매 환자를 대하는 원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첫째로 가능한 안전하고 단순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치매 환자는 인지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새롭거나 복잡한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환경적 요건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것들을 좀 조절을 해주셔야 되고요. 예. 같은 맥락으로 일과표에 따라서 일관되고 반복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문제 행동이 나타난다면 이제 원인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네. 언제 어느 시점에 행동을 하는지 자세히 관찰을 하신 다음 대처 방법을 적절하게 적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이제 예를 들어서 반복적으로 자꾸 집 밖으로 나가려는 분이 있다고 쳐보죠. 네. 그러면 이제 이분이 언제 어느 시점에 왜 나가려고 하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본다면 병 전에 같은 시간에 산책을 나갔다는 그런 이제 게 있다면 네. 이제 산책을 나가려고 하는 게 답일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망상이나 환청과 같은 정신병적 증상이 심한 경우는 망상과 환청에 대해서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정서적인 지지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물건을 누군가가 훔쳐갔다고 우기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경우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뭐 사과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죄송하다고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물건이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 아 정말 안 됐다 네. 아니면 물건이 없어져서 불편하시겠다 이런 식으로 지지만 해주시고 예. 화제를 다른 곳으로 넘기는 게 이제 적절한 대처 방법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당연히 병원에 오셔야 되는 게 맞고요. 예. 네. 그렇군요. 자 일단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좀 단순한 환경 그리고 일관된 반복된 어떤 행동 패턴 이런 것들을 옆에서 같이 좀 지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한 또 그런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에 사례에서처럼 혈관성 치매가 아니더라도 집안에 이제 치매 어르신들을 모시는 분들에게 치매 치료를 하는 의사로서 격려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정서상 많은 분들이 집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거나 아니면 정확한 평가가 되지 않은 채 혼자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가족 구성원들이 환자의 증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거나 환자 혼자 있게 되는 경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네. 특히 증상이 심한 치매 환자를 집에서 모시는 경우에 간병하시는 분의 희생과 봉사가 지속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환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우울증과 같은 추가적인 심리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치매는 절대 단기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대처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치료적으로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면 치매 환자를 모시는데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참여해서 일손을 나눈다거나 아니면 이제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 같은 시설, 뭐 요양병원이나 때에 따라서는 정신병원과 같은 이런 시설에 입소하는 것을 금기시하지 말아야 되고요.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은 이제 치매는 환자만 치료하는 게 아니고 이제 환자를 돌보는 가족분들의 건강 또한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꼭 반드시 세우셔서 대처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치매 환자를 돌보고 있는 가족분들에게 정말 고생하신다는 격려의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뇌경색과 후유증 치료에 대한 관심을 환기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도움 말씀에 정신건강의학과 오정현 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혜정 리포터 감사합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체 비만 예방과 굽은 등과 굽은 어깨를 펴주는 데 도움이 되는 동작 팔 자세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는 골반 넓이만큼 넓혀주시고요. 오른 다리에 체중을 이동해주고 왼쪽 무릎을 구부려서 왼손으로 왼쪽 발목을 잡아줄 거예요. 바깥에서 안쪽으로 손을 잡아주신 상태에서 골반과 어깨 정면 맞춰놓고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다리를 천장 위로 끌어올려주면서 상체는 앞쪽으로 기울여줄 때 오른손은 앞쪽으로 뻗어내줄게요. 여기서 호흡을 해주고 상체가 무너지지 않게 상체를 더 세워주시고 왼쪽 무릎과 허벅지가 일직선상에 위치해 놓을 수 있는 만큼만 늘려주실 거예요. 한쪽 다리에 체중을 이동시키고 반대쪽 무릎을 구부려서 손으로 발목을 잡아주시는데 바깥에서 안쪽으로 잡아주실게요. 허리를 곧게 세운 상태에서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구부린 다리를 천장 위로 쭉 끌어올려주며 반대손 앞쪽으로 뻗어줍니다. 호흡해주고 다시 천천히 제자리 돌아왔다가 다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쭉 뻗어내줄게요. 후 무릎이 바깥쪽으로 벌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골반은 바닥으로 내려주실 거예요. 다시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왔다가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앞쪽으로 다리는 위쪽으로 뻗어주실 거예요. 올린 다리 쪽에 골반이 바닥을 바라볼 수 있도록 더 눌러주시고요. 어깨 일직선 맞춰주고 천천히 내려와 팔 풀고 다리 풀러 동작 마무리해주십니다. 표 선생님과 함께는 1분 홈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아침엔 퀴즈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네, 빨간 머리 애의 얼굴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네. 빨간 머리 애의 트레이드 마크죠. 그렇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1번 주근깨, 2번 보조개, 3번 검은 점, 4번 외꺼풀 네.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외꺼풀 뭔가요, 외꺼풀? 네. 자, 정답 문자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함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문자는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추억의 네네. 만화 속 주인공 누구인지 네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다양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어린 시절에 너무너무 좋아했던 막 엄마한테 뭐 안 자냐, 뭐 학원 안 가냐, 막 매를 맞아가면서라도 맞아요. 보고 싶어 했던 만화 주인공들이 다들 있으실 텐데요. 정답과 함께 보내주세요. 네, 생방송 아침엔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요즘은 뭐 다들 아파트에 사는 게 뭐 당연히 생각되고 또 침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맞아요. 가끔씩은 따뜻한 그 온돌방이 좀 그리워질 때가 있긴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는지 뭔가 지지고 싶다. 지지고 싶다. 따뜻한 온돌방에 눕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가끔 들더라고요. 이게 사실 나이 들었다면 표지생이 허리 지지고 싶다 이러잖아요. 그죠? 예. 네. 자, 사실 뭐 온돌방이 과학적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요즘은 어쨌든 찾아보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강원도 평창으로 가시면 이렇게 사라져가는 구들 문화를 보급하기 위해 조성된 황토 구들 마을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시골 전통 감성을 좀 잘 느낄 수 있는 시골 여행 함께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금 3월 돼서 펜션 놀러 왔잖아요. 그래서 아, 지금 너무 편하고 좋다. 근데요, 지금 10분 동안 앉아 있으니까 아, 엉덩이가 뜨거운데. 아, 여기 어떻게 보일러 어떻게 줄여요? 보일러요? 네. 구두리인데요. 구두리요? 구두리 뭐예요? 아, 보일러 줄이는 거 어딨어요? 구두리요. 구두리 뭐냐고요? 구두리 뭐예요? 맙소사. 지금 그 질문 실화임? 아무리 요즘 애들이라도 이건 좀 너무했다. 잘잘 끓는 구들장 맛은 몰라도 이름은 알아야 대한민국 사람. 구들이 뭔지 오늘 제대로 알려줄게요. 강원도 평창. 제가 방금 엉덩이가 너무 뜨거워서 보일러 온도를 줄이려고 했는데 없더라고요. 근데 PD님이 구들이라고 하시던데 구들이 당체 뭔가요? 구들은 쉽게 얘기해서 난방 시스템이고요. 우리 민족이 지켜온 축혈식 난방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할게요. 구들은 구운 돌에서 유래된 순수한 우리말로 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데우는 우리 민족만의 유일한 난방 방식입니다. 아궁이에 장작을 넣고 불을 떼면 이 열기가 방바닥 밑에 고래를 지나면서 구임돌과 구들장 그 위에 깔린 황토에 저장되며 난방이 되는 거죠. 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달궈진 돌 자체 내에서 열의 전도와 복사 그리고 대류를 통해서 난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쉽게 열이 사라진다든지 뭐 하지는 않죠. 훨씬 가성비가 좋네요. 그렇죠. 가성비도 좋고 훨씬 더 과학적이죠. 우리의 전통 구들은 열 에너지를 오랜 시간 저장할 수 있고요. 외부에서 연료를 넣어 사용하기 때문에 연기나 재 등의 유입이 없어 청결하고 위생적입니다. 또 화재의 위험으로부터도 안전하고 효율적인 난방 방식인데요. 이제 뜨끈뜨끈하게 불을 지펴보겠습니다. 아궁이에 잘 말린 건불을 넣고 불을 붙이는 혜인 씨. 우와, 화력 좋네요. 우와, 불이 엄청 잘 붙었죠? 아, 불을 잘 붙이시네요. 그렇죠. 저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장가지들을 많이 넣어서 네. 불을 처음에 좀 화력을 세게 올려줘야지 불이 나중에 잘 붙어요. 불이 잘 붙었는지 어느새 굴뚝에선 모락모락 연기가 피어납니다. 이게 굴뚝인 거죠? 방금 뗀 불에서 나오는 연기가? 네, 지금 연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굴뚝이 왜 아래에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굴뚝은 위에 있는 거 아닌가요? 보통은 이제 굴뚝은 위에 있는 게 맞고요. 네. 저희는 이제 테마 구두를 테마로 한 마을이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에게 이제 전시 효과를 위해서 좀 낮게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이는구나.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조선 시대에는 이렇게 굴뚝을 낮게 하는 집들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이제 나라의 흉년이 들면 이제 구두에서 불을 뗀다는 건 치사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흉년이 들 때 굴뚝에서 연기가 나면 백성들이 보기가 굉장히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사대부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좀 보이지 않게 낮게 하는 배려심이 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야. 오랜 시간 선조들의 삶과 함께해온 우리의 전통 구들 직접 만들어볼까요? 지금 어떤 작업 중이신 거예요? 저희 아까 보신 구들의 모형을 조그맣게 미니어처 형식으로 만들어서 체험 활동하는 거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진짜 같이 해보실래요? 네! 그러면 여기가 굴뚝이면 여기가 아궁이 부분이 되고 그렇죠. 이 길이 고래길이죠? 고래길이 되는 거죠. 네, 이제 미니어처 형식이기 때문에 고래는 따로 없지만 네. 네. 그 구들의 입구를 함실이라 그래요. 그 함실의 모양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 흙은 어떤 흙이에요? 자, 이건 황토인데요. 네. 실제로 구들장 위에 이 황토 흙으로 복원을 해서 거기 이제 바닥 미장을 해서 황토 방이 되는 거예요. 완전 친환경이네요. 황토를 이렇게 붙여서 그래서 밑에 땅과 위에 땅이 착 결합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지라는 부분은 이렇게 황토로 마감을 해주시면 돼요. 황토를 꼼꼼히 메워줘야 불이 새지 않는 만큼 이 작업은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작업이기도 한데요. 저도 지금 진흙을 진짜 오랜만에 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재밌네요.
사실 도시 환경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만져보고 접해볼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이곳에 오셔가지고 많이들 체험을 하시고 만족을 하시고 가세요. 자 그러면 다 만들었는데 이제 재밌는 거 하나 더 해볼까요? 어떤 게 또 있어요? 자 이제 불장난을 해봐야죠. 어? 극장난 위협 불장난이요? 엄마한테 혼나는 거 아니에요? 불을 떼서 저희 쥐이빨 강냉이를 튀겨 먹을 거예요. 네? 쥐이빨 강냉이. 쥐이빨 강냉이요? 네. 그게 뭐예요? 요즘 말로 팝콘이라 그러죠. 아 진짜요? 지금부터 팝콘을 튀겨 먹는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만 들어도 벌써부터 맛있네요. 들기름이에요. 오. 기름을 넣고 이제 팝콘을 튀길 거예요. 팝콘을 들기름으로 튀기네요. 뭐 원래 그래요? 들기름으로 튀기면 훨씬 더 고소한 맛이 나요. 다마솥 들기름 팝콘이라 와 이 조합 기대됩니다. 쥐이빨 강냉이를 위하여. 그런데 만든 지 얼마 안 된 구들에 가마솥 팝콘이 되긴 될까요? 괜히 안 되는 일에 시간만 잡아먹는 건 아닌지. 그래도 일단 믿고 강냉이를 넣어보긴 하는데요. 못 들으셨어요? 어? 무슨 소리요? 오! 들린다 들려! 이게 그 말로만 듣던 팝콘 터지는 소리? 이건 뭐 클래스부터 다르네요. 우와, 쥐이빨 강냉이에서 들기름 향이 막 올라와요. 오, 맛있겠다. 이거 집어 먹어도 돼요? 네, 지금 드셔도 됩니다. 우와, 엄청 고소하네요. 약간 들기름에 튀겨서 그런지 막 들어가네. 아우 맛있는 거 혼자만 먹지 말고 같이 좀 먹자고요. 아니 그렇게 맛있어요? 와 이 들기름으로 튀긴 쥐이빨 강냉이 강꿀. 꽃피는 3월 뭔가 특별한 힐링이 필요하신가요? 우리의 전통 구들도 배우고 힐링 체험을 할 수 있는 평창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봄나들이가 즐거워집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우리 전통 남방인 구두를 배우고 또 따뜻하게 차 한잔 마시면서 힐링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네, 요즘 네. 어디서도 할 수 없는 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정말 소중한 마을이네요. 그렇습니다. 구들이 구운돌이었다는 것도 오늘 처음 맞아요. 알았는데요. 특히 뭐 저기 황토 이렇게 바르는 것 하며 뭐 고래 길 뭐 이런 것들을 다 좀 처음 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무쇠솥에 불을 때서 쥐이빨 강냉이를 만드는 이런 체험도 할 수 있어서 네. 아이들과 함께 가면 잊지 못할 추억도 되고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잘 봤습니다. 네. 자, 저희는 아침엔 퀴즈 이제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빨강머리 N의 얼굴에는 이것이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1번 주근깨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근깨. 빨간 머리에 빼빼 마른. 맞아요. 빼빼 마른. 네, 맞아요. 세 명을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네, 휴대전화 뒷번호 0546님, 8049님, 9766님 축하드립니다. 네, 0546님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만화하면 둘리죠. 큰딸이 만화 둘리를 어찌나 좋아하는지 비디오 테이프를 다 구입을 했었습니다. 네. 동생이 셋이나 생겼어도 둘리만 틀어주면 엉덩이에 흥이 절로된다고 하네요. 둘리가 둘리 저희 때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한참 많이 봤었죠. 라면 먹고 막. 아, 그렇죠. 구공탄 예, 생각이 납니다. 네. 8049님은 내가 좋아하는 만화 주인공은 달려라 하니. 아, 저렇게 사진까지. 사진. 아, 진짜 오랜만이네요. 네. 아, 나엘이. 그러니까 아, 그 라이벌 나엘이. 흥두깨 선생님. 선생님. 이런 또 등장인물들이 생각이 나요. 두께 씨. 네. 예. 저는 달려라 하니가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리고 세일러문도 좋아하신다고. 예. 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하철도 999 메텔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네. 모자를 벗으면 민머리 가발이다. 민머리다 가발이다. 요거 저도 짤을 봤어요. 그 아,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네, 사진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이런 궁금증들로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그걸 벗으면 뭐 민머리일 거다. 이렇게 아, 그런 모양에. 뭐, 아. 네. 어떻게 그런 상상을.
메텔을 좋아했던 저로서도 굉장히 모욕적입니다. 충격적이었던. 그러네요. 네. 예. 자, 세 분께는 저희가 소정의 상품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생방송 아침에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혜선 씨는 혹시 스스로에게 칭찬을 좀 잘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셀프 칭찬을 좀 잘하는 편인데 아, 많은 분들이 좀 인색한 편이신 것 같아요. 이게 아, 자화자산이 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뭐 연예인 중에 뭐 아우 자기를 사랑한다면서 뭐 이렇게 이게 뽀뽀도 하고 이런 분도 있는데 어, 그 정도는 아니고요. 자, 힘들고 아, 그 정도는 아니시고 네. 어쨌든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래도 그럴 때는 좀 아, 나에게 스스로 좀 토닥이면서 잘했다라고 토닥여주는 것이 좀 어떨까 싶습니다. 칭찬 한마디 해보시면 기분이 좀 달라지고요. 마음가짐도 사실은 더 새로워진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뭔가 늘 스스로 칭찬하면 자만이 되겠지만 적당한 칭찬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내일 이 시간에는 싱그러운 봄날 딸기와 함께하는 달콤한 그 방법들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브런치 카페에서는 해독스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 청주시 꼬마꼬마에서 상품을 드립니다.